안녕하세요, 몬데기입니다. 오늘은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은 브로사드인데요. 브로사드에 베이글을 직접 만들어 파는 곳이 있어요. 모양은 보시다시피 볼품 없어요. 탄 것도 있고. 하지만 맛이 정말 좋아요. 오늘은 세 가지 종류의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연어 베이글 샌드위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샌드위치, 그 다음에 블루베리하고 라즈베리가 들어간 베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들 때 일반적인 크림치즈를 사용했다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는 크림치즈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떤 걸 발라도 정말 상상하는 맛 그 이상으로 맛이 좋아요. 몬트리올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급식을 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급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급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 그리고 아이들 도시락, 그리고 제 도시락까지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한 베이글 샌드위치가 오늘의 도시락이에요. 샐러드는 시금치도 돼요. 시금치도 아주 맛있고요. 모든 샐러드용 야채는 다 가능합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서 노른자를 반 정도만 익혔는데요. 완전히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란말이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 시중에 파는 베이글 사이즈가 이 사이즈보다는 크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잡고 바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브로사드 베이글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먹기에도 적당하고 바르기에도 되게 쉽거든요. 세 가지 종류의 베이글 샌드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그런 베이글 샌드위치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몬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